사울은 자살해서 죽습니다. 다윗은 왕이 됩니다. 잘 보세요. 어차피 놔둬도 자살해서 죽을 걸 다윗이 죽여버렸다면 전 왕 사울을 죽이고 왕된 다윗, 전 왕 사울을 죽이고 왕된 다윗, 이것은 역사 속에 아무리 다윗이 훌륭해도 부정할 수가 없다. 이제 그 말을 아무리 다윗이 훌륭해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삶이라고 하는 게 옳고 그름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도 중요하고 현세도 중요하지만 역사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역사의 뒤안길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가는가를 알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때는 내가 옳은 것 같고 그때는 타당한 것 같아도 대구가 왜 좋은 동네냐? 대통령이 여러 명 나왔잖아요. 여기는. 그 대통령마다 공통점이 있어. 별을 여러 개 달 것도 없어. 여기는 두 개만 달면 그냥 대통령 돼버려. 어?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건 줄 아세요? 그렇잖아. 세 개도 있고 네 개도 있는데 그 다소용 없고 두 개 다른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센 거지. 여기가 강원도는요 저절로 대통령이 됐는데도 본인이 알아서 그냥 내려와버리더라고. 나는 그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 저분이 만약에 경상도 뿐이었다, 경상도 기질이었다, 내려왔겠는가? 이게 웬 떡이냐? 그냥 잡아버렸지. 나쁘다는 건 아니요.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 그때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결국 내가 들어서 그래. 그런 말을 여러분도 아마 들었을걸? 총으로 세운 나라, 결국 총으로 끝났다고. 아무리 업적이 훌륭하고 아무리 나라를 그렇게 세웠어도 나는 우리나라 근세사의 대통령 가운데 그분같이 훌륭한 분이 없다고 생각해. 정신이나 삶이나 업적이나 아마 그분이요 진짜 17년째만 그만뒀더라면 아마 요새 돈에 누구느냐 그 걱정할 것도 없을 거야. 그 양반 넣으면 될 거야 아마 내가 볼 때. 근데 18년째를 하다가 결국 왜 칼로 안 끝나고 병사로 안 끝나고 교통사고로 안 끝나고 하필 총력 역사가 그래서 나온 말이 내가 하여튼 들었어. 나 많이 울었어요 그때. 그 79년도 10월 26일이었거든. 나 잊어버리지도 않아. 나 많이 울었어. 왜? 그전 때도 내 인생에 대통령이 계셨었거든. 근데 그전 때는 기억이 잘 안 나. 왜? 내 인생에 그 당시로 최고 중요한 18년 동안을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께서 18년 들었어 나는. 그래서 그냥 계속 대통령인 박정희인 줄만 알았어. 그때 내 나이로는 그냥 대통령은 박정희인 줄만 알았어. 그 이전 때도 계셨지만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데 결론은 누가 그러더라고. 총으로 세운 나라는 총으로 끝났다. 어쩌면 그게. 그러니까 다윗하고 다른 것은 다윗은 기다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손댈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에게 생명의 위험이 와도 기다렸다는 거예요. 계속. 계속. 근데 국민 정서가요. 또 희한한 게 그 괴상이 우리 국민 정서가. 그러니까 국민 속에 민심이 천심이고 민심이 허심이고 그렇더만 내가 보니까. 이거 민심이 엉망이고 민심이 천심이고 그래. 민심 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 민심 속에 마귀 소리가 있고 그래. 그게 잘 들어야 돼. 민심 속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게 민심 속에 마귀 소리야. 그런데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민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소리를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 소리 구분을 잘해야 돼. 백성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 백성의 소리를. 나는 이런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왜 이 고약한 사울을 오랜 동안 놔둡니까? 이거 빨리 좀 요절을 내지. 다윗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다윗이 너무 힘들었어. 근데 그 힘든 것이 어느 정도냐면은 사울이요 일과가 뭐냐면 군사 3천 명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 잡아 죽이는 게 일과요. 네? 일과가 3천 명 군사를 데리고 그러니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저기 밖에 있는데 이게 사위예요. 사위. 남도 아니고 사위. 자기 딸
딸을 줬으니까 살기. 그러니까 결국 왕이라는 사람이 장인이 사위 잡아 죽인다고 군사 3,000명 데리고 계속 쫓아다니니 나라가 되겠어요? 그래, 이런 거 빨리 처치를 해주시지 왜 안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다가 내가 너무 놀란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사울도 사랑한다는 거요.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대목이요, 요게. 우리는 하나님은 다윗은 사랑하고, 에? 사울은 미워하는 줄 알았어. 하나님이 베드로는 사랑하고, 에? 가룟유다는 미워하는 줄 알았어. 아니야! 아니야! 그것은 거짓말!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말이야! 하나님은 베드로도 사랑하지만 가룟유다도 사랑하고, 하나님은 다윗도 사랑하지만 사울왕도 사랑하네. 근데 여러분은 사랑을 편애하잖아. 훌륭한 목사는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훌륭하지 않은 목사는 멸시하고 미워하잖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말이요, 유월절 만찬을 이렇게 쫙 들어갈 때, 유월절 만찬을 쫙 들어갈 때 가룟 유다가 돈 받아먹고 거기 앉았어요. 돈까지 받아먹고. 그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게 누구요? 가룟 유다. 그러면 분명하지, 돈까지 받아먹었으니까. 근데도 이놈이 심히 뚝대고 있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지 아니라, 그래서 심히 뚝대고 있어. 그러니까 제자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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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내니까? 랍비여? 그 내니까? 그걸 영어 성경으로 봤더니 surely not I, 랍비. 진실로 나는 아니지요? 선생님? 고지라라고 써, 이놈 새끼가. 그러니까 눈깔 빼버려야 되지 않아, 그거? 그렇지 않아? 그런데 세상에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유다에게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다 받아 마셔라. 아니 그냥 마시라고 오지 왜 굳이 다. 예수님은 유다에게도 당신의 살과 피를 주고 싶었던가. 다른 도저히 그런 대목이 진짜 이해 못할 동네가 대구거든. 대구는 이렇게 하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받아 마셔라. 너는 말고 이 자식아. 안 주지, 여기는. 그것이 벌써 여러분은 예수님하고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게 왜 그런가? 내가 다시 물어봤어. 그랬더니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생각하기를 이쁨도 지게서 나고 미움도 제게서 난다고만 생각을 했어. 그런데 그 말도 맞는데 더 중요한 건 내 속에 미움이 있으면 미운 사람에게 반응을 해. 내 속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 있는 사람에게 반응을 해. 근데 내 속에 미움이 없으면 미운 사람이 미워지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군가 미웠다는 말은 그 사람이 미운 줄만 알았지 자기 속에 미움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야. 해는 통해서 서로 통해서 떠서 서로 지는 줄만 알았지 지가 도는 줄은 모르는 것처럼 꼴뜨기 싫은 것들이 있는 줄만 알았지 지 속에 미움이 꽉 찬 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등신이. 내 속에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면 유다가 불쌍해지지. 다윗은 사울왕이 불쌍했던 거야. 우리는 미운 사울왕이 다윗은 불쌍했던 거야. 불쌍했던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게 내가 뭔 줄 아세요? 나는 다윗인 줄 알았어. 내가 사울이더라고요. 나는 내가 다윗인 줄 알았어. 내가 사울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고 사울을 멸망했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기에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비로소 깨달았어.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라고 한다고? 쥐푹푹 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난 참 교인들 보면 웃기는 게요. 대표 기도만 시켜놔도 떨려서 못 나온다고 하는 것이 설교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여수같이 또 알아가지고 장 목사님 잘 쪼갠다나? 설교가 장작이냐 쪼개게? 나는 마르는 거 보면 참 진짜 기가 막혀 아주. 판단은 어쩌면 그렇게 잘했는지. 사는 건 형편없는 사람들이 판단은 왜 그렇게 잘하는지.
그런 사람들 다 양성시켜놓은 곳이 대구요. 나쁘다는 건 아니야. 수준이 있으니까. 다만 옳고 그름은 있는데 이 사랑은 어디서 찾아볼 거냐, 이 사랑을. 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옳고 그름으로만 접근해가지고는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야. 사랑으로 접근하니까 살아남는 것이지. 사랑. 사랑은 덮어주는 거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요. 1907년도에 부흥이 회복하려면 딴 거 없어. 대구에는 사랑이 회복돼야 되는 거요. 사랑이.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요놈이 말이요, 재산 갖다 허랑방탕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대구 같으면 저거 받아 죽었습니까? 대번에 파이라! 파이라! 응, 끝난 거야. 끝난 거야.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있어. 그것도 등신이 어떻게 안 들키게 잘 하지 또 그걸 또 그것도 붙잡히는 건 뭐예요 또? 갖고 제도 왔. 바리새인. 예수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 율법이면 돌로 쳐죽이라 하는데 당신 어찌하오리까? 빤하지 뭐. 둘 중에 하나냐? 돌로 쳐죽여라. 놔둬라. 쳐주기를 할 수도 없고 놔둬라 할 수도 없고 이쪽 걸리 저쪽 걸리. 예수님이 땅에다 써버리더라고. 그럼 일어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 또 쓰니까 다 가버려. 그러니까 이거 궁금하잖아. 또 뭐라고 썼는지. 없어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답답해 하는 거지. 이스라엘 갔어 내가. 가가지고 또 탔지만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없어졌어 글씨가. 그래서 다시 왔으니 기도하다가 내 나름대로 꼭 맞는지 모르지만 찾은 답이 그거야. 가늠이라는 것이 가늠만 가늠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이미 마음에 가늠했느니라.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두 번째 쓴 글씨가 이 여자는 재수 없어서 들킨 여자고 너희 작것들은 재수 좋아서 안 들킨 것들. 그랬더니 다 간 거야. 난 내 말이 꼭 맞는지는 몰라. 근데 나는 거기서 한 가지 배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어도 뭐 해주시고 용서해줘. 자, 그 대목입니다. 그 대목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예수님이 야 이 미친년아 나가 죄져라. 대낮에 그게 뭐하는 짓이냐. 너 몇 번째예요 그게 너. 솔직히 얘기해봐. 몇 번째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 여자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 예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그러지 말거라.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 참 보세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훌륭해 진짜. 훌륭해 뭐가? 그들은 적어도 돌을 놓고 갈 줄은 알았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요. 가다가 와서 또 던져. 나도 우리나라지만 아유 추접싫어 진짜. 뒤러워. 적어도 그들은 자기의 잘못이 인정이 되어질 때 포기할 줄을 알고 용서할 줄을 알고 물러설 줄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막 끝까지 그냥. 왜 예수님은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지를 않고 사랑으로 접근할까? 그런데 왜 대구는 자꾸 사랑으로는 접근하지 아니하고 옳고 그름으로만 접근할까? 대구 신앙이 율법화 되었기 때문에 그래. 은혜는 없고 율법만 남았어요. 은혜는 없고 율법만 남았어요. 지금 여러분은 내가 볼 때는 구약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신앙이. 율법만 남고 은혜는 없어요. 옳고 그름만 남고 사랑은 없어요. 난 진짜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말하고 싶어. 막 잘못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교회.
실수해도 또 다시 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은 실수를 용납하고 자함이 아니라 그 실수를 덮을 수 있는 사랑의 풍요로움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 그래야 1907년에 부흥이 오는 거지. 쥐뿔로 뭐 부흥이 뭐 부흥이 뭐 글씨 써붙여놓고 현수막 붙여놓는다고 옵니까? 자 이제 옥토입니다. 옥토. 옥토는 딱 그러니까 이제 막 꽉 자라가지고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에 맺었다. 이게 왜 또 30배, 60배, 100배냐? 100배, 200배, 300배가 더 낫잖아? 기왕이면 크게 1000배, 2000배, 3000배. 아니면 10배, 20배, 30배. 이게 뭐냐, 이거? 나는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도 그냥 연구를 해봐. 나는 무조건 그냥. 어차피 연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성경이. 그냥 불쌍해. 그러다가 맞는지는 나도 몰라. 그러니까 내 말이 틀리면 집이는 집이 얘기를 해. 나를 좀 물고 들어가지 말고. 가만히 듣다가 파이라. 아니, 얘네. 아, 너는 네 얘기해. 난 내 얘기할 테니까. 왜 자꾸 내 얘기를 해? 어떤 말이야? 맞다고 목사가 텔레비전에 자꾸 나왔었냐? 그래. 아니, 그러면 스님이 나오냐? 아니, 스님이 나와. 무당이 나와. 그 목사가 나오는 게 낫지. 네. 맞아요, 틀려요. 알지도 몰라가지고. 근데 이렇게 말하면 그냥 웃는 사람 마음이 순수해. 저 자식은 입만 열면 지 자랑했어. 그거는 내가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꼬인 거야. 그래서 그래. 네 마음이 꼬여서. 그럼 내가 다시 물어볼게. 너는 누구한테 은혜를 받냐? 내가 다시 물어볼게. 그게 꼬인 마음 속에 누가 은혜를 주냐? 은혜 줄 사람이 없는 거야. 왜 있기야 있겠지. 예, 그지만 않지 않지. 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온 온다고 한 배도 아니요. 내가 나간다고 한 배도 아니요.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 지금 밀려가는 거야. 나도 모르게. 네. 내가 원한다고 나 좀 테레비 좀 내보내. 나 그 부탁한 적도 없고 나도 안 내보내려고 부탁이 그만 좀 나가고 싶어서 나요. 나 나서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야. 아이고 저렇게 본인을 몰라. 네가 나를 알아? 우리 교인들 에? 그 많은 사람들 내가 나한테 전화 받은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안 해. 안는다니까. 왜? 그렇게 내가 비유가 좋으면 지금 교인 몇만 명 됐을지도 몰라. 에? 안 해. 안는다니까. 비유가 없어. 그러면 또 안 믿더라고 사람들이. 나는 설교할 때만 잘해. 설교할 때만. 내려가면 말도 안 해. 이거야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 서는 거고 이것은. 그래서 그냥 두고 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러는 건가. 응? 아멘. 예, 예. 그냥 이렇게 두고 보란 말이야. 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도 사울이 딱 정리하고 왕을 딱 세우니까 얼마나 멋있어. 그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 안 대도 하나님이 다 손 대도 지가 스스로 자살해서 죽는 걸 몰라고 죽여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그 인내가 없는 거야. 그 인내가. 응?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인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할 때까지 못 기다리고 지가 해결을 해버리는 거야. 그것이 임금이든 목사님이든. 목사도 벌써 하나님이 잘못되면요 계속 경고합니다. 그래도 잘못되면 하나님이 조치한다니까. 그 하나님이 조치하는 것 그새를 못 참고 자기들이 조치를 하니까 그렇지. 당신은 들켜고 그냥 지나갔지만 역사는 두고 보십시오. 내가 벌써 이렇게 얘기할 때 끄덕끄덕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인정하고 끄덕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은 끄먹끄먹 할 걸 벌써? 그러니까 이 평범한 설기가 왜 끄먹끄먹해? 가슴이 쿡쿡 찔리냔 말이야. 왜? 벌써
당신 스스로 보세요. 내가 설교하다가 이혼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아는 사람은 아멘. 근데 이혼한 사람 무슨 잘 나갔다 이혼 얘기해서 안는다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아닌 것이 자기는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것은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한 그 아픔을 자기 스스로 겪어가고 있는 거야. 잘한 건 잘한 것대로, 못한 건 못한 것대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역사는 평가한다는 게 참 다윗이 그래도 훌륭한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없는 역대 왕 중에 지금까지 최고로 쳐주는 왕이 다윗인 것은 그의 용기, 그의 지략, 그의 인내가, 그의 사랑이 훌륭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 임금님에게는 이런 덕목이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교인들에게는 이런 덕목이 부족하다는 거. 가지고 좀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좋지를 않으면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해버려. 그냥 어떻게 답답하고 발전이 안 되고 어려워도 기다릴 줄 아는 거. 그게 사랑이야. 그게 사랑이야. 그게 사랑이야. 기다릴 줄 아는 거. 기다릴 줄 아는 거. 신랑도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좋아집니다. 그새를 못 참고 갈라섰대야. 아무리 갈라서서 더 좋은 결과가 생겼을지라도 갈라섰다는 상처는 이건 지울 수 없는 거야, 영원히. 그래서 하면 그냥 상처 없이 사는 것이 좋아서 누구는 누구만 못해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상처 없이 그냥 크게 내 몸이 닿을 것 같아서 예? 그냥 삼고 사는 거지. 우린들 뭐 크게 쫙 맞아서만 사는 줄 아세요? 우리도요 내일 날 밝으면 법원에 가자고 그런 날도 있어서 못 살겠어. 힘들어서. 힘들어서. 나쁜 건 아니야. 그냥 힘든 거 있죠. 우리 집에 내 책상에 가면 지금도 붙어 있어요. 세상에. 성경의 위대한 인물 9명을 뽑아가지고 온유는 모세처럼, 순종은 아브라함처럼, 열정은 바울처럼, 설교는 베드로처럼, 순결은 마리아처럼 이걸 9명을 뽑아가지고 종합적으로 나보고 그렇게 되려니? 아니 내 평생에 모세 하나 따라가겠어 내가? 근데 모세는 온유원만 닮아야지 굳세어인 취연거 그런 거 닮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내 평생 바울 하나 따라가겠어? 그럼에도 바울은 열정만 닮고 능력만 닮아야지 설교를 닮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왜? 바울은 설교할 때 졸다 떨어져 죽어버렸거든. 내 평생에 베드로 하나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베드로는 설교만 닮아야지 지식을 닮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 전서 후서를 베드로가 분명히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베드로가 그것을 썼는가 의심을 해야. 왜? 무식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능력은 닮아도 무식은. 그러니 내가 얼마나 집에서 시달리고 살아왔는지 이제 알고. 네, 나중에는요. 네, 우리 마누라 분, 너는 너 신랑 여러 잡아먹을 여자다 너. 아니 욕심이 어지간해야지. 아니 뭐 보태도 어느 정도 뭐 좀 따라갈 만한 사람을 적어놓고 따라가라고 그래야지. 내 평생 삶을 다 불태워도 한 사람도 못 따라가는 걸 9명을 올려놓고 종합적으로 닮으라니. 신랑 잡아먹어라 이 자꾸다. 신랑 잡아먹어. 아니 내가 이혼하는 것이 사는 길이지. 내가 너하고 못 살겠다. 내 날 밝으면 가자. 그랬다니까, 내가. 그래도, 참고 살았더니 요만만이라도 된 거요. 그래서 나는 가는 데마다 얘기해, 내가. 오늘의 나된 건 첫째는 주의 은혜고 둘째는 신랑 덕이라고. 마누라 덕이라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니까, 나는 그래. 그렇게 자기의 큰 꿈을 나를 통해서 실현하려고 할 때 그 갭에서 그렇게 모세 같고 바울 같고 베드로 같고 그래야 될 양반이 주일날 뿌리나 차러 가니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어. 그러니까 막 계속 싸워서 될 일이 아니니 울기만 한 거야. 남편을 위해서 뒤에서 막 울기만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바다를 타고 배를 항해한다면 바닷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건 바닷물이 아니라 우리 아내가 나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라고. 한없이 내가 배를 타고 지금 또 대구까지 왔잖아? 아멘? 우리 아내가 흘린 눈물이 많아서 미국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호주도 가고 다 가. 말레이시아도 가고 일본도 가고 아내가 흘린 눈물이 많아서. 근데 어떤 남자는 배 타고 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됐대요. 왜 그런가 보니까 눈물 흘리다가 말아버렸어. 신랑을 위해서 울다 나도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산다 하고 그냥 포기했대요. 나는 그래서 여자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흘리던 눈물을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 여지껏 울은 김에 조금 더 참고 울읍시다. 사람은 오래 참고. 아멘. 그래서 베드로를 용납하신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만들었잖아. 아멘. 응. 자, 그러면 이제 30배, 60배, 100배가 뭔가 봤더니 여러분 1년에 아기를 몇 명 낳아요? 한 명. 자, 1년에 아기를 한 명을 낳아. 그렇듯 영적으로도 내가 1년에 한 명씩 전도를 했다고 봅시다. 1년에 한 명 전도고 또 한 명 전도고 또 한 명 전도 이렇게? 그러면 내가 그렇게 1년에 한 명씩 전도해서 30년 예수 믿다 죽으면 몇 배요? 그게 30배요. 60년 예수 믿다 죽으면 그게 60배요. 어떤 때는 은혜 받고 쌍둥이로 해놓으면 그게 100배요. 그러면 내가 옥토라는 사실은 말로 옥토라고 하지 말고 열매로 말해라, 열매로.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올해는 이제 5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내가 봐주고 작년 2006년도 한 해 동안에 자기가 솔직히 한 명이라도 전도하신 분 한번 손들어. 이게 이제 대구의 비극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구는 옥토가 참 귀하다 그 말이에요. 옥토가 귀해. 내가 전국을 다 다녀봐도 이렇게 전도 안 오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대구가 침체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심각한 것이 길가가 천당 가 못 가? 못 가. 자갈은 못 가. 다시는 뭐만 가? 그 대구서 천당 갈 사람 흔치 않아요. 그 얘기야. 물론 이렇게 말하면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꼭 틀린 말도 아니잖아. 맞나 안 맞나? 맞는겨. 근데 어찌 웃노? 자기들 지옥 간다는데 해볼 때 웃는 건 뭐고? 분수라. 똑똑은 치는 혼자다 해도 분수라. 지옥 간다는데도 해벌딱 웃으니 제정신이가. 이 제정신이가. 맛이 완전히 감기라. 1907년도에 부흥을 회복하려면 맛을 찾아야 돼. 맛을. 아멘? 응.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예요. 요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분명히 여러분은 옥토였었어요. 옥토였었어요. 왜? 북한의 예루살렘은 어디였고? 평양이었고. 남한의 예루살렘은? 나 인정해. 정말 대구에 좋은 목사님들 계셨어. 근데 이것도요. 네, 진짜 이런 말은 조심스러운데 우리나라의 목회자들마다 목회 스타일이 다 다른데 정말로 부흥회를 안 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서울에. 그게 어딘 줄 아세요? 소망교회. 소망교회 부흥이 안 해. 곽선희 목사님 부흥이. 교인들 그러는데 목사님 우리 부흥이 좀 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아 그럽시다 이래야 되는데 부흥이 하는 교회로 가세요. 안 해 거기는. 왜? 그냥 말씀이 좋으니까 부흥이 그 요란 안 떨어도 그냥 충분하다 이거요. 예. 그냥 안 해 부흥이를. 예. 그래서 내가 웬만한 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가보고 영락교회도 가보고 광림교회도 가보고 병성교회도 가보고
강남중앙침례기도 가보고 서울중앙도 가보고 하여튼 뭐 많은데 거의 이제 다 가봤는데 소망은 못 가봤네. 왜? 완전 개풀어 회를. 그래서 영 못 가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이제 바뀌셔가지고 이제 갈지도 어떨지도 모르겠어. 나는 꼭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근데 그 곽선희 목사님이 내가 부흥회를 한다면 강사로 쓸 사람이 하나 있지. 그게 누구냐? 이상근 목사님이었어. 이상근 목사님이라면 내가 부흥회를 초청해서 하겠다. 나는 그러니까 이상근 목사님이 엄청 자르기는 자르는가 보다. 내가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근데 그분이 어디서 계셨어? 대구에 계셨어. 그런데 이 훌륭한 어른 때문에 부작용이 생겼어. 나 이런 말은 조심스러워서 내가 처음 해보는 얘기인데 한국교회의 한경진 목사님 때문에 또 부작용이 생겼어. 왜? 한경진 목사님만 보다 보니까 두경직, 삼경직, 사경직이, 오경직이는 눈에 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경진 목사님은 그 일세기 한 명 날까 말까 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분만 눈에 차지 그 뒤에 두경직, 삼경직, 사경직, 오경직은 맥을 못 써다. 이상근 목사님 그 일세기 한 명 달감을 이상근 목사님은 좋았는데 삼상근, 사상근, 오상근, 육상근 맥을 못 쳐 지금. 그게요. 착각을 착각을 하는 그분은 그분대로 훌륭하고 이분은 이분대로 쓰는 거지 다 어떻게 이상근이냐 말이야. 다 어떻게 한경직이냐 말이야. 어? 그런 식으로 치자면요. 어떤 또 푼수는요. 아유 목사님들 장경동 목사님 같이 재밌게 좀 해봐요. 그 욕 뒤지게 얻어먹은 소리 하고 다니. 나는 목사로서 연예계에 진출한 사람이고 여러분 목사님은 그냥 순수한 목사님이고. 아니 봅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말이요. 여러분도 신랑이 갔다 오더니 야 너는 반찬이 그게 뭐냐 너. 어? 그 대구 식당 같이 맛있게 좀 해봐라. 그러면 됩니까 그것이? 여기가 무슨 식당이가? 내가 무슨 요리사가? 그럴 거 아니요? 보세요. 호텔 주방장은 전문가고 그냥 여러분은 그냥 아마추어 가정 주부고 그런데 놀라운 건 호텔 음식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마누라 밥으로 음식을 먹고 건강을 유지하듯 세계적인 부흥 강사 때문에 내 믿음이 크는 게 아니라 별맛 없는 것 같아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되고 사는 거란 말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면 내가 엄청 손해야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말이 옳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인데 우리는 자꾸 비교를 해. 쥐뿔도 벌어다 주는 건 시원찮고 음식은 호텔같이 해놓으라면 그게 음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욕만 뒤지게 얻어먹는 거예요.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이 음식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동이나 개트까지 말해 죽어. 어지간히 2분 짧아가지고 반타투정. 그럴 거 아니요. 그러면 그대로 목사님 뭐고. 아이고 목사님도 이상근 목사님 같이 해봐요. 지푸도 치는 별로도 아닌 것이 무엇도. 아이 지금 한국교회가 특별히 대구야.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하나 지나간 후유증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렇게 설교한 사람이 없을걸? 나나 하니까 얘기하지. 예리하거든. 시대의 변함 속에 여러분 빨리 직시다. 찰밥 나올 때는 찰밥 먹고요. 보리밥 나오면 빨리 보리밥 맛으로 입맛을 바꿔야지. 찰밥, 찰밥. 찹쌀이 없는데 무슨 찰밥이냐. 돌아가신 이상근 목사님이 살아나?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모든 목사님을 다 이상근 목사한테 표준을 갖다 두니 되지도 못할 일은. 그럼 훌륭한 사람이 의미가 뭐예요? 다 그렇게 안 되니까 그 사람이 훌륭한 거 다 되면 무시 훌륭해 다 그러는데. 나는 지금
1907년도 부흥을 회복하자고 그래서 부흥을 내면 우선 수술부터 해야 돼. 그래서 오늘 밤 수술 오고 내일은 싸매가지고 모레는 그냥 내 진짜 안수도 잘 안 오는데 여기 있는 제대로 한번 해가지고 그냥 다 훅훅 뒤집어져 버려야 돼 그냥. 네. 할렐루야. 네. 네. 아니요. 많이 안 데리고 와도 괜찮아. 네. 많이 오면 나도 힘들으니까 아주 아주 잘 됐어. 이번에 아주 그냥 살포시 우리 한번 그냥 절대 저런 데까지 막 데려오지 마라. 네? 네. 지금 아주 요것도 많이요. 요것도 많이요. 그냥 아니 그냥 조금 놓고 한번 이번에 아주 제대로 뭐 1907년도에 뭐 많이 모여서 마신 줄 알아. 마가의 다락방은 120명 모였어요. 120명이 성령 받고 하나 되니까 세계가 뒤집어져 버렸어. 네. 할렐루야. 네. 이게 뭐 120명이 뭐예요 여기. 응? 훨씬 더 많잖아요. 역사를 이룹시다. 아멘. 네. 근데 이제 요 얘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농사를 좀 아세요? 예? 네. 네. 봄이면 이제 모내기를 하죠 이렇게? 여름이면 자라서 가을이면 거둘 때 가을에 추수할 때 논을 말려 물을 대놔. 말리지. 그래야 말려서 벼를 잡아뜨렸다가 말려가지고 탈고 그러죠. 그리고 나면 논을 말립니다. 가을이 논이 마르고 겨울 되면요 논에서 축구를 해도 될 정도로 말려버립니다. 그럼 이제 다시 봄 되면 뭐를 해야 돼? 갈어. 그놈을 갈아가지고 바짝 말려. 그러면 논이 흙이 확 말릴 때 물을 대면 막 쪽쪽쪽 흡수하죠. 그때 노타리로 팍팍팍팍팍 부숴가지고 걸음치고 다시 모내기를 하는 거야. 옥토는 작년에 옥토였다고 해서 그냥 옥토가 아니고 갈고 물 대고 걸음주고 파서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대구의 문제가 뭐냐면 그 훌륭했던 장로님들이 그 훌륭했던 권사님들이 그 훌륭했던 집사님들이 잘 생긴 거 보세요. 내가 가슴을 찢고 회개한 때가 언젠가. 아니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때가 언젠가. 말씀이 맛있어서 날 세워가면서 성경을 읽었던 때가 언젠가. 분명히 옛날에는 옥토였는데 어느 날 점점 가시밭 되더니 자갈밭 되더니 길가 돼버렸어요. 울어야 돼. 울어야 돼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자꾸 내가 회개해야 돼요.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 그게 1907년에 부흥을 회복하는 거예요. 가슴을 갈아엎어야 돼요. 말씀에 영향이 공급돼야 돼요. 은혜의 담비가 내려야 돼요. 그래야 옥토가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 이번 집회가 가로없는 집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가로없는 집회. 할렐루야. 가로엎어야 돼요. 가로엎어야 돼요. 내 마음을 회개로 가로엎어야 돼요. 주여 하나님이 손대야 될 주의 종을 내가 손댄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참지 못하고 옳고 그름으로만 살아온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옳고 그름으로 다시 여러분을 돌리면 여러분은 해당이 안 되냐 말이야. 나도 내 나름대로 한평생 주를 위해서 살아왔다고 몸부림치고 살아왔지만 내 삶의 귀향길을 돌아다 보니 지은 게 죄밖에 없어. 오늘 여러분 가슴을 엎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막 가슴을 다 엎어야 돼. 은혜가 내려야 돼요. 다 같이 눈을 감아보십시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 나는 옥토인가요? 주님 나는 옥토인가요? 그러면 열매를 맺어야죠.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전도의 열매를. 열매가 없다면 옥토가 아니죠. 열매가 없다면 옥토가 아닌 게 분명하잖아요. 주여 나 옥토되게 해주세요. 지금 움직이면 안 돼. 한 명도 가만히 있어. 지금 움직이면 옥토가 아니지. 주님을 부르는데 주여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부르짖을 수 있는 최고의 큰 소리로 10번이고 20번이고 눈물이 나올 때까지 기도가 터질 때까지 주님을 힘차게 같이 부릅니다. 주여 더 큰 소리